원래부터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뭐 10대 가수라든가 이런 그 가요제전 이런 거 보면은 아 저렇게 스타가 되면은 인기도 끌지만 돈도 많이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아 그러면 연예인의 꿈보다는 돈을 벌어야겠다가 더 컸던 거예요? 연예계에 대한 집착보다는 아무래도 하면은 훨씬 빠르게 돈을 벌겠다.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할머니한테 내가 학교를 가니까 MBC에 가서 이력서를 좀 내달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제가 M본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M본부에. 근데 M본부에 중학생이 연예 활동이 괜찮았어요? 못해요. 퇴학이에요, 원래. 퇴학이에요, 아예? 아예 퇴학.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재능이 진짜 많았어요. 네. 아, 이거 또 제 자랑. 아, 자랑 좀 해주세요. 오늘 그거 하러 나오시네요. 자랑 좀 해주세요. 아, 네, 진짜. 그리고 학교에서 워낙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그 왕표순 교장선생님 오히려 저한테 용돈 주면서 크게 될 인물이라고. 학교에서도 알아주셨고요. 네, 크게 될 인물이니까 박미애 너는 MBC 다니면서 학교도 졸업을 해라. 네. 와. 이렇게 허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졸업도 하고. 꿈을 꾸던 어쨌든 연예계로 진출은 된 거잖아요. 우여곡절 그렇죠. 끝에. 기대만큼 돈이 벌리던가요? 저는 이제 M본부에 들어가서는 3만 원 받았어요. 당시에. 3만 원? 네. 그때 정식 직원이 아니고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프리랜서도 아니고 일단 교육하는 기간이 1년. 인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제 뭐 3만 원 받아서 제 집이 그 대학로 있는 쪽이었고 M본부는 그 서대문에 회사가 있었어요. 네. 네. 걸어서 29,500원을 저금하고 500원 쓰고. 와.